네,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최근 주목받는 분양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지는 아산의 신주거 중심지로 변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관련돼서 오늘 김대림 변호사님하고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충청도 일대나 천안, 아산 이쪽 일대 사업지라든지 재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들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 탕정 인피니티 시티 주변도 좀 많이 다녀오셨고 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거든요. 여기가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에 이제 A4블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일대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예요. 여기는 이제 대지 면적이 57,000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용적률은 229% 정도 되고, 또 건폐율은 12.34%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간 간격이 넓어서 쾌적한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1000세대가 넘느냐 안 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입주민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세대가 넘으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0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2층부터 35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다 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또 특이한 점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대가 다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총 이제 4,300세대 정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인프라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여기는 이제 그 아파트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포스코 ENC에서 시공을 한 곳이고요. 좀 특이한 점은 여기가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전용 84형, 전용 96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살기 좋은 그런 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용 84형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용 84형이 958세대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전용 96형인데 182세대 정도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잖아요. 네. 이 도시개발 사업을 잘 구분을 못 하실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네. 도심 같은 데는 사실 유휴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있던 아파트나 이제 다가구 단독 이런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건 사실 대대적인 개발은 좀 어렵고, 그냥 그 일정한 지역이라던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수준 그 멈추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일대를 전부 다 이제 탈바꿈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곳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완전히 이제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LH나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도 다 택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대규모의 어떤 주거 단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시 개발 사업도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좀 유사할 수 있는데, 네.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민간에서 또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던가 좀 공공성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 수익성을 좀 추구하는 부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더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잘만 지어지면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업지에 대한 그 개요를 알아봤다면 그 사업지에 있는 주변 그 입지는 어때요? 여기 입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탕정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이 탕정신도시에 거의 붙어 있어서 이제 한들마을이라고 있는데, 탕정신도시에, 네. 거기랑은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을, 네.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여기 탕정역이랑 상당히 가깝거든요. 이제, 네.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데, 네. 탕정신도시의 409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보다도 이제 탕정역이 가깝기 때문에 더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지금 이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과 비교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그 분양을 하는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입지가 네.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쪽 성향을 좀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 환경을 보면은 탕정역하고 천하 아산역 일대에 있는 그 생활권들을 뭐 같이 누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탕정지구의 생활 인프라가 있고 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그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CGV라든지 그 다음에 탕정지구가 나중에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탕정역 일대 명문 학원가들도 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연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공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곡교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다양한 그 자연 그다음에 공세권 뭐 이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가 사실 GRDP가 높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시에 있는 그 GRDP라는 게 이제 총 생산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의 GRDP가 한 31조 정도 돼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가 한 24조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곳을 합치게 된다라면은 충청남도 약 한 50% 가까운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도시 소멸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탕정면에 있는 곳이 지금 한 4만 4천 명 정도 돼요. 3년 동안 한 2.1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만 4천 명 중에서 MZ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39세 이하 연령 같은 경우도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61%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들 보면 한 30% 40% 정도가 충청남도에 있는 시에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개발 구역에 한 4,300가구 정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30, 40대 정도의 실수요자들이 많고 또 천안시에는 뭐 50대 이상 정도 되는 투자 수요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수요라 투자 수요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정 인피니티 시티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고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얘기를 좀 짚어볼 텐데 아까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뭐 역세권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이곳에 뭐 교통들 어때요? 지금? 여기는 수도권 접근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을 종종 갔다 올 네. 일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항상 지나치는 곳이 천안 아산역인데 네. 눈 깜짝할 새 도착해요. 그래서 네. 그 KTX 타면은 뭐 네. 한 시간 이내로 이제 도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쯤 살면은 이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세종시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네.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예요. 네. 도보 10분 거리고 KTX, SRT 다니는 천안 아산역도 이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도권으로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라고 네. 보이고 서울역까지는 43분, 수서역까지는 한 30분, 강남이나 뭐 이제 강북 쪽 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거죠. 네. 동탄역까지도 한 17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이제 수도권 접근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네. 아산 천안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접근뿐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분포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인근에 이제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1, 2 이거 네. 말고도 산단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좀 일자리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많은 곳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인구가. 네. 인구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관련돼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곳 뭐 청약하실 분들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면은 세대원, 세대주, 그리고 다주택자 다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청약 통장 이제 요건이 있어요. 가입하신 지 6개월은 지나야지 그래서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예치금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이제 충족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네. 맞는 이제 내가 청약을 하고 싶은 평형에 맞는 금액을 넣어두시면 되는데 네. 전용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넣어두시면 되고요. 네.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를 청약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300만 원. 네. 모든 평형 다 하실 수 있으려면은 500만 원 넣어두시면 되는데 네.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 평형을 청약 신청할지에 따라서 이제 이 예치금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산시 또는 이제 충남, 뭐 세종시, 대전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비수도권 내 기타 권역에 포함이 돼서 여기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네.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청약을 이제 그 신청을 하셔서 당첨이 되면 내 집 마련까지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청약의 장점은 어쨌든 내 자본이 적게 든다라는 네. 거잖아요. 계약금 정도 이제 10% 정도 마련하시면은 이후에 잔금은 또 입주 때 납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자금 계획을 좀 넉넉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중도금 이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내 자본을 조금 이제 계약금 정도 들여서 중간에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네. 아니면 분양가 자체를 낮게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세 차이를 좀 누릴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를 하기에도 좀 적합한 곳으로 보이는데, 여기 입주 예정이 2026년 이제 하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기간도 좀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이제 전매를 해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분양가를 잘 보셔서 이제 그 청약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단지죠. 네. 그 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탕정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역의 총생산도 높은 그런 지역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이 민간의 창의력으로 개발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홈페이지 접속을 해 보셔서 관련된 내용들 잘 짚어보시고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